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문장 성분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 성분이란 뭡니까? 문장 성분이란 뭐예요? 주어라든지 동사라든지, 그렇죠? 목적어라든지, 혹은 뭐 목적보호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일형식이요. 일형식, 뭐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이런 친구들은 이제 문장 성분이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문장 성분을 아직도 문장 성분이 뭐예요? 라는 친구들은 제 문장 성분 강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 성분을 왜 배워야 하느냐, 그렇죠? 이 문장 성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문장 성분이라는 건 절대 안 된다. 이 문장 성분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문장 성분이라 하면 특히 고급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참고로 저희는요, 그리고 저는 문장 성분이야말로, 그렇죠? 우리 외국인이요,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거 말고요, 영어를 학문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너무나도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구조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사각형을 가십니다. 사각형을 가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이 있습니다. To see is to believe. 이 문장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알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문장의 해석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건 더 이상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단어를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법적 약속들을 이해하고, 그쵸? 단어를 숙지해서 그 어떤 변형된 문장이 나오더라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어떻습니까? 해석할 수 있을, 그쵸?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영어 학습의 목적이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요, 여기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자, 보십시다. To see is to believe.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나와있긴 한데, 여러분들이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혹시 명사적 용법 아시나요? 명사적 용법은 뭐죠? 명사적 용법은요, 이 투부정사가, 그렇죠? 투부정사는 뭐예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죠. 그렇죠? 이렇게 to see잖아요. to believe, to의 동사 원형 형태죠. 이렇게 to 부정사가 어떻습니까? to 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때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은요, 형용사적 용법은 이 to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이 부사적 용법은요, 부사적 용법은 어떻습니까? 뭐 형용사나 뭐 동사나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절, 이런 애들을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근데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to see가, 그쵸? 이 to 부정사가 명사적이에요, 형용사적이에요, 부사적이에요, 안다고 쳐요. 얘가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안다고 칩시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명사용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명사용법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어때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쵸? 이 부분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면 어때요? 문장 성분을 모르고 되나요? 얘가 주어다. 얘가 동사다. 얘가 어때요? 보어다. 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얘가 아무리 명사적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라 하면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해요 라는 정의를 백날 외우셔봤자 그거는 기본 그냥 정의일 뿐이에요. 해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얘가 주어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얘가 동사 역할을 하고 있고, 얘가 어때요? 아, 주어, 그쵸? 이 친구, to see. to see하고 believe하고 equal, 똑같은 관계가 되고 있으니까, 아, 얘가
도구나 라는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있으셔야지만 이 문장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 말고도요,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는 이유는 정말 100만 가지도 더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외국 생활이 좀 상당히 깁니다. 8년, 9년 정도 있었는데요. 영국에 9년 정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오래 있었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저도 몇몇 다른 분들처럼, 영어는 영어로 배워야 된다. 그죠? 영어는 영어로 배우는 게 좋다. 요런 스타일로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왜? 거짓말이니까. 틀린 거예요. 영어를 영어로 배우려면요, 어떻습니까? 영어에 노출이 돼야 돼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그 이상씩 매일매일 영어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하루에 4시간 이상씩, 5시간, 6시간씩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쵸? 분명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개념은 어때요? 우리가 EFL, ESL, 영어학습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도 제 강의 EFL, ESL, 그 차이점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면 정말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어의 구조 속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니까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은 탄탄히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어디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